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자, 11월 둘째 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PSK입니다. 국내 반도체 전공정장비 관련주 중에서도 PSK를 최상위 종목으로 증권사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PSK는 이미 시장에서 종종 부각받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공정 중 식각장비 부품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식각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각공정은 웨이퍼의 액체 혹은 기체의 부식액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뒤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한 번쯤 만들어봤던 판화기법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PSK는 식각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PSK는 늘어나고 있는 해외 매출,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높아지면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3분기 좋은 실적에 이어 글로벌적으로도 수주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신규 라인 증설로 인한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기업 PSK, 앞으로의 기업 성장과 주가 성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환으로 요즘 편의점 앞도 북적북적합니다. 편의점 업황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앞으로 GS 리테일의 전망도 밝아 보입니다. 하락했던 주가의 상승 여력 기대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내렸던 중립 의견, 매수 의견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실적에서 3분기 역시 상승한 모양새인데요. 실적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성장률, 판촉비, 물류비 등등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다소 떨어진 점이 눈에 띄지만 편의점 업황 회복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GS 리테일의 점포 입지 분포도가 경쟁사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코로나 유동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받아왔습니다. 편의점 실적은 GS 리테일 투자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GS 리테일의 투자 전망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MC넥스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특히나 시장에서는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에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공급이 매끄럽지 못해 업계들은 울상이었습니다. 당장 내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MC넥스의 대표 고객사 중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요즘 기기를 카메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의 공급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MC넥스는 보유한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카메라 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의 바람이 예상되는 MC넥스의 상승 바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종목 진성 TEC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관련 예산 법안이 통과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돈으로 약 1424조 원 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내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 동안 표류된 바 있습니다. 이제 입법 절차 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 도로나 철도, 공항 등 기본 인프라의 신설과 보수는 물론 전기차 건설 등의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는 미국의 캐터필러입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매출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이전에 중국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상태.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시작될 주요 국가들의 정책 수혜로 진성 TEC의 주가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꼼꼼하게 이슈 챙겨보시면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